그리고요, VVIP가 소개를 하는 꼭 쟁여야 하는 꿀템들 이 목구멍부터 화 하고 시원해지는 이 느낌 진짜 은근히 대놓고 완전 왕 많더라고요. 정말 정말 미친 듯이 쟁이는 제품이거든요. 한번 써보신 분들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외매 틴트 어딨어? 나는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 크림은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마를 탁! 물랑이 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자주 올리는 올리브영. 진짜 이 정도면 제가 올리브영의 통장을 갖다 바쳤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는 올리브영 VVIP가 소개를 하는 생일 때 진짜 꼭 쟁여야 하는 꿀템들만 가득가득 모아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올리브영 VVIP잖아요. 올리브영 세일 때마다 정말 한 무더기씩 구매를 하는데요. 올리브영 세일 때 재구매 꼭 쟁이기 했으면 좋겠는 꿀템들까지 제가 오늘 2만 원대 이하 가격대로 전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선 여러분, 가장 가성비 좋은 1만 원대 이하 제품들부터 먼저 소개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올리브영 가다 보면 은근히 가격대별로 제품을 고르게 되더라고요. 우선은 1만 원대 이하 제품들부터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알차게 딱 세 가지 제품을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리얼의 리무버 패드잖아요. 물티슈처럼 생겨가지고 휴대하기에도 정말 괜찮고 집에서도 쓰기에 좋아서 은근히 저도 잘 쓰게 되더라고요. 저는 올리브영에서 3,000원을 주고 구매를 했어요. 확실히 리무버 패드가 진짜 손쉽게 쓱쓱쓱 지워지고 눈에 따갑지도 않아서 간편하게 휴대성 좋은 제품으로 소개를 합니다. 얘는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길 예정이고요. 이제 올리브영의 꿀템으로 소개가 된 구강청결제예요. 제가 2년 전, 3년 전부터 이 구강청결제 엄청 소개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 목구멍부터 화 하고 시원해지는 이 느낌. 요즘에는 특히나 마스크 쓰다 보니까 입냄새가 자꾸 생기지 않나요? 저 진짜 내 입냄새가 이렇게 심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은근히 제 입냄새를 맡게 되니까 충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구강청결, 막 스케일링 신경을 쓰게 되는데 휴대하면서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제품들 중에서는 이 제품이 가장 좋아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15ml 5,800원에 오늘 드림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배송비를 조금 아끼시고 싶은 분들이나 기존에 잘 쓰셨던 분들은 하나쯤 쟁여보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거 제가 은근 꿀템이라서 소개를 해요. 필리밀리의 애교살 포인트 브러쉬 514번인데요. 애교살이나 눈 메이크업, 아이 메이크업 강조한 영상들을 많이 올렸는데 거기서 브러쉬 정보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은근히 대놓고 완전 왕 많더라고요. 메이크업 브러쉬 전문가들 것도 많이 쓰지만 필리밀리 정말 잘 쓰거든요. 이 모 브러쉬 자체가 쉐입도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애교살 모양을 도톰하게 채워주기 딱 괜찮아서 쓰기에 좋아서 같이 소개를 합니다. 이거 쓰는 방법은 제가 다음에 영상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1만 원대 이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만 원대 하나로 찰랑찰랑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진짜 본격적인 꿀템들이 왕왕 등장을 하는데요. 누구 짜자잔. 얘는요, 슈가 스크럽이에요. 얘는 이제 올리브영이나 드럭스토어에 가면 한 번쯤 봤을 법한 제품인데 엥? 바디 스크럽? 이렇게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죠. 제가 이거를 소개를 하는 이유가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에서 인그로운 헤어나 바디 스크럽, 바디 관련된 질문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바디에 각질이 많은 편이고 바디가 굉장히 예민한 편인데 인그로운 헤어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피부 위에 각질이 쌓이기 시작을 하면 털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털이 안에서 꼬불꼬불 말리거나 안으로 말리게 자라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몸을 만졌을 때 까슬까슬하신 분들이나 평소에 바디워시 순한 거 쓴다고, 향 좋은 거 쓴다고 각질 케어 안 되는 제품들 쓰시는 분들 집중해주세요. 이거 이런 스크럽 같은 거 집중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스크럽제로 바디나 발목 그리고 팔꿈치, 뒤꿈치 한 번씩 꼭 관리를 해줘야지 이제 인그로운 헤어가 생기지 않을 수
수도 있으면서도 다가오는 봄, 여름철 다리 쫙쫙 내놓고 다닐 수도 있으니까요. 밀거나 아니면 녹이는 제품으로 다리 털 관리하시는 분들, 바디에 있는 털 관리하시는 분들은 털 관리하고 위에다 꼭 스크럽까지 같이 쓰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헤어 제품도 같이 소개를 해볼 텐데요. 얘는 로레알 파리의 인스턴트 미라클 헤어팩이에요. 제가 올리브영 세일 때마다 정말 정말 미친 듯이 쟁이는 제품이거든요. 다른 제품들도 많이 써봤는데 헤어팩들 중에서는 진짜 끝판왕입니다, 여러분. 미용실에 정액권도 넣어보고 돈도 써보고 온갖 별 난리 브러스 뒤집어지는 장구치고 북치고 깽가리치고 다 해봤거든요. 근데 집에서 쓰는 헤어팩들 중에서는 정말 물미역을 만들 수 있는 친구는 이거였어요. 이거 진짜 괜찮았거든요. 혹시라도 헤어팩, 모발 끝까지 뭔가 부들부들하게 관리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거 로레알 파리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다른 것도 많이 써보고 해외 유명한 제품도 써보고 진짜 좋다는 어디 막 실크 어쩌고 저쩌고 것도 다 써봤는데 홈쇼핑부터 백화점 브랜드, 해외 브랜드, 로드샵, 드럭스토어, 올리브영까지 다 써봤지만 정말 만족하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로레알 파리. 가격도 만 원대라서 부담 없이 접근하기도 괜찮고 혹시라도 머리카락이 기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마구마구 왕왕왕 발라도 가격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워서 추천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건 꼭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저의 영업템이죠. 이거 헤어플러스의 단백질 본드 워터 에센스인데요. 제가 진짜 이것저것 많이 뿌리는 에센스 써봤는데 이게 가장 최고였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진짜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 전에는 이거 막 갈색병처럼 생긴 친구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써보고 막 실크 어쩌고 저쩌고도 써보고 막 해외 막 애들 막 막 다 써봤어 막 내가 막 다 써보고 막 아침에 뿌려보고 저녁에 뿌려보고 막 다 하고 공병 내보고 했는데 막 이게 가장 괜찮았어요. 제가 이 헤어플러스는 작년 여름쯤에 처음 카카오 쇼핑 라이브 방송 출연을 하면서 이 제품을 본격적으로 써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출연을 하면서 써봤던 제품들 중에서 진짜 찐으로 만족을 한 제품들은 제가 막 구매도 하고 재구매도 여러 번 하고 막 영업도 하고 영상에서 소개들을 하는데 정말 괜찮았어요. 진짜 막 여러분 유명한 거 막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막 안 써봤겠어요. 다 써봤는데 향도 좋고 부드럽고 떡지지 않는 제품은 이게 가장 괜찮았어요. 뿌리는 타입이라서 그냥 외출하기 전에 쓱쓱 뿌려도 괜찮고 노 워시 트리트먼트로 쓸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젖은 상태, 말린 상태, 드라이 후 외출하기 전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해서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향이 고급져요. 여러분들 그 청담동 미용실에서 머릿결에서 고영향팩 넣어주는 그 향 있잖아요. 그 향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좋아요. 향도 굉장히 가볍고 라이트하고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는 향이라서 제가 정말 비트 쪼개가면서 영업하는 헤어 플러스입니다. 한 번만 써보세요. 가격 대비 너무너무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한번 써보신 분들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왕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다음은 저의 진짜 페이보릿 틴트를 소개를 해볼 텐데요. 너무 가방마다 다 넣어 다녀서인지 제가 화장대 위에 이게 없는 거예요.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막 갑자기 손이 떨리고 내 외매 틴트 어딨어? 5호, 6호, 8호, 9호 발라줘야 되는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외매 틴트를 그냥 오늘 드립으로 또 샀습니다. 아, 이 정도면 진짜 웨이크 틴트 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 제가 영상을 찍잖아요. 영상도 찍고 막 방송도 하다 보고 일도 하다 보니까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입술에 요플레 현상이 생기거나 건조하거나 갈라지거나 각질 부각이 있는 립 제품을 아예 안 쓰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번들거리거나 유리알처럼 촉촉한 틴트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것도 잘 안 쓰게 되는데 저의 모든 조건을 좀 완벽하게 잘 충족시켜줄 수 있었던 틴트가 이 외매 틴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괜찮거든요. 발라주고 난 다음에 입술에 톡톡톡톡톡 하고 딱 이렇게 몇 번만 두드려주면 정말 묻어나 없고 끈적이 없고 입술에 수채화처럼 발색이 표현이 되다 보니까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웜톤 분들한테는 4호, 5호, 6호로 추천을 드리고요. 쿨톤 분들한테는 아무
오후답 8,90이라고 제가 항상 연부를 외울 정도로 추천을 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5호를 발랐습니다. 요즘에도 항상 외매 틴트만 바를 정도로 진짜 왕 추천하는 외매 틴트예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2만원대 추천템을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2만원대까지는 진짜 올리브영 가서 막 부담 없이 좀 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앞에 있는 제품들은 바디랑 색조 제품들이었다면 이제 저는 저 기초 스킨케어에 굉장히 진심인 사람으로서 제가 추천을 했던 제품이 올리브영 입점이 돼가지고 진짜 소개를 하는데요. 짜잔. 두구두구. 소본의 그린시카 더마 리페어 크림이에요. 이 크림 제가 얼마 전에 재생크림으로도 영상 올렸는데 실제로 많은 몰랑이 분들이 이미 쓰고 있더라고요. 나는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나만 쓰고 나만 알고 나만 몰래 알고 있는 브랜드인 줄 알고 있었는데 영상을 올리니까 많은 몰랑이 분들이 아 이거 저도 쓰고 있었는데 아 이거 저만 알고 있었는데 이거 제가 진짜 잘 쓰던 크림인데 이거 저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재생크림이에요. 라고 댓글을 막 달아주시는 거예요. 저 그 댓글 보고 진짜 이 말을 탁 짚었거든요. 진짜 충격이었어요. 뭐야 이거 나만 하는 거 아니었어?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선 이 크림을 한 줄로 설명을 하면 예민해진 피부를 정말 즉각적으로 빠르게 순하게 진정시켜줄 수 있는 크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제가 정말 진정용 크림, 순한 크림 썼을 때 자극이 없는 크림들 정말 많이 써보고 비교도 해보고 정말 제가 제 피부에 혼을 갈아서 테스트를 많이 해보는데 꾸준히 오랫동안 써보고 이거 정말 괜찮다라고 오랜만에 느낀 크림이에요. 써봤던 애들 중에서 건조하지도 않았고 수분감도 많으면 전성분이 일단 너무 괜찮았어요. 썼을 때 사용감이랑 그리고 효과까지도 정말 만족스럽게 나타났거든요. 제가 다른 제품들도 정말 많이 광고도 들어오고 의뢰도 들어오고 제품 추천도 들어오는데 이것저것 써봤지만 제가 아 이것은 내가 뭔가 민감성을 위해서 뭔가 재생크림? 민감하신 분들을 위한 순한 크림으로 소개할 수 있을까? 이런 항상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 크림은 정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민감하신 분들, 예민하신 분들의 재생크림, 수분크림으로 추천을 합니다. 써봤던 제품들 중에서는 정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이 수분크림은 아직 유명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아는 분들은 일단 아름아름 우리끼리 다 알고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실제로 피부과에 입점이 된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더 믿고 안심하고 쓸 수가 있고요. 나는 피부가 예민해요, 민감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EWG 그린 등급이고 전성분을 싹 다 뒤집어 훑어봐도 굉장히 전성분을 꼼꼼하게 성분 자체 자체를 굉장히 순한 조합으로 잘 만들었다라고 일단 칭찬! 우선 피부 타입으로 추천을 해보자면 피부 타입 상관없이 추천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안에 부활초 성분 자체가 들어가 있어요. 요즘 부활초가 굉장히 핫한 성분이거든요. 부활초 자체가 굉장히 건조하고 극악의 상황에서 보습을 해주는 성분으로 요즘에 굉장히 핫하고 저도 공부를 했을 때 부활초 성분 진짜 탐난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부활초 성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수분이랑 재생을 같이 찾으시는 분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확실히 수분감이 느껴지다 보니까 저는 수분크림 대신 쓸 수도 있어서 만족스러웠고요. 수분크림이랑 재생크림 따로따로 바르지 않고 한 번에 올인원으로 바를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순하면서 내 피부를 재생할 수 있어서 또 마음에 들었거든요. 정말 피부가 쉽게 붉어지시는 분들, 민감해지시는 분들, 아무거나 막 못 바르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제가 이 수분크림은 써보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소본 측에 요청을 드려가지고 같이 이벤트까지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이벤트까지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혹시 여러분 탈모! 탈모! 혹시 좀 관심 있으신 분 있나요? 저는 좀 탈모에 관심이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바디나 이런 헤어 관련된 영상들도 준비를 하면서 온갖 탈모 제품들을 제가 또 많이 써봤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라보H가 진짜 잘 맞더라고요. 라보H 제품은 제가 두 번이나 재구매를 했을 정도로 솔직하게 말하자면 제가 탈색과 온갖 염색을 하면서 모발이랑 두피가 엄청 말도 안 되게 손상이 심했었어요. 모발이 다 끊어지고 엉키고 막 말도 못하고 그냥 진짜 단발로 잘랐다가 여기까지 기른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많이 느낀 게 모발 관리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두피 자체가 튼튼해야지 두피에서부터 모발 끝까지 영양분을 전달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뭔가 영상을 찍거나 항상 스킨케어를 하거나 바디 제품을
제품을 선택을 할 때도 근본에 조금 더 충실한 제품들을 많이 찾기 시작을 했거든요. 탈모 증상 완화 샴푸라서 마음에 들었는데 두피 자체를 좀 뭔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라서 마음에 들기도 했었고 한방 샴푸, 뭔가 두피 강화, 탈모 샴푸 이런 거를 쓰다 보면 향이 별로거나 두피가 뻑뻑해진다던가 기름기가 너무 잘 진다던가 나를 뭔가 100% 만족시킬 수 있었던 샴푸가 없었거든요. 아니면 그냥 뭔가 향이 애매하거나 얘는 향도 무난하면서 써봤던 샴푸들 중에서는 너무 기름지지도 않았고 떡지지도 않았고 써봤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서 추천을 합니다. 계속 재주문, 재구매를 하고 싶었던 제품이었어요. 다음으로는 여러분 종아리 압박밴드를 소개를 해볼게요. 본업은 또 메이크업으로 출장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자주 서있기도 한데 제가 저혈압인데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부종이 진짜 심해요. 외출을 할 때 이렇게 압박밴드 써주고 나가거든요. 그럼 확실히 종아리에 딱 타이트닝 압박이 가다 보니까 종아리가 덜 붙게 돼서 오랫동안 서있으신 분들 아니면 사무직을 해서 하루 종일 앉아있으신 분들 저처럼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 부종이 심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압박 스타킹 추천을 드려요. 확실히 신는 날이랑 안 신는 날이랑 집에 와서 벗어보면 이 혈액순환 되는 느낌이 좀 다르기는 해요. 붓기는 계속 집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종아리를 주무르고 문지르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압박밴드를 착용을 하고 나가는데 확실히 만족도가 높아서 추천을 하는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저의 뭔가 페이보릿 아이템 마지막 하나를 소개를 하자 하면 달바의 워터풀 토너 선크림이에요. 제가 항상 재구매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영업도 많이 하는데 어떤 물랑이 분이 언니 선크림 뭐 써요? 라고 물어보길래 진짜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저는 365일 달바만 씁니다 라고 제가 댓글을 달았거든요. 이 톤업 전체는 요즘에 정말 많이 바르는데 저 지금도 얼굴 보면 약간 은은하게 광채가 살짝 빛나잖아요. 톤업 크림만 발라주고 위에다가 달바 쿠션만 살짝 얇게 같이 사용을 해줬거든요. 그렇게 써줬는데 진짜 밀리는 느낌도 없고 요즘에 확실히 베이스 쓰는 양이 좀 줄어드는 느낌이라서 톤업 선크림 추천을 드립니다. 톤업 크림 대신 쓸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았고 시간이 지나도 모공 사이사이 끼지 않아서 좋았었어요.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여기까지 올리브영 VVIP가 소개를 하는 재구매템, 쟁이기템, 세일템들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번 영상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